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달걀을 담을 수 있는 앙증앙증 미니 행잉 바스켓 만들어 볼게요. 부활절이 지나면 작은 화초를 담아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Let's go! S고리에 120cm 줄을 반 접어 걸어주세요. 줄 끝에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서 목구슬 구멍에 넣고 통과시켜주세요. 목구슬을 통과해 나온 줄을 양쪽으로 갈라서 새로운 줄을 가져와 머리 매듭을 만들어 걸어줍니다. 고리를 위에서 아래로 걸고 긴 줄을 고리 안으로 넣고 당겨주세요. 매듭을 정리해서 위로 올려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머리 매듭 8개를 만들어 걸어줄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목구슬에서 나온 반대쪽 줄에도 머리 매듭을 8개 만들어서 걸어줍니다. 양쪽 첫 번째 머리 매듭에서 나온 두 줄, 두 줄, 총 네 줄을 사용해서 평 매듭을 만들어줄게요. 가운데 두 줄이 기둥줄이고 양쪽 두 줄이 엮음줄이 될 거예요. 가운데 두 줄에 왼쪽 줄로 4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줄을 4자 위에 올려주세요. 가운데 두 줄 밑으로 지나서 여기 고리에 아래에서 위로 쏙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쭉쭉 올려주세요. 이번엔 오른쪽 줄로 역 4자를 만들어주세요. 왼쪽 줄을 4자 위에 올려주고 가운데 두 줄 밑으로 지나서 여기 고리로 아래에서 위로 쏙 쭉쭉 올려주면 평 매듭 하나 완성입니다. 한 단이 완성되면 오른쪽 머리 매듭 내려서 첫 번째로 만든 평 매듭에서 나온 네 줄 중 오른쪽 두 줄과 추가된 머리 매듭에서 나온 두 줄을 합쳐 평 매듭을 해주세요. 손에 힘을 적당히 줘서 첫 번째 평매듭의 대각선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매듭의 왼쪽 두 줄과 머리 매듭의 두 줄을 추가해서 네 줄로 또 평매듭을 해줍니다. 2단 완성입니다. 3단도 가볼게요. 이번에도 잘 보이도록 안 쓰는 줄은 위로 올려두고 할게요. 윗단의 매듭에서 각각 두 줄씩 뽑아서 네 줄로 평매듭을 해주세요. 매듭은 중간부터 시작해주셔야 양쪽 수평을 맞추기 좋아요. 아까 올려두었던 평매듭 오른쪽 두 줄 내리고 머리 매듭 두 줄 추가. 평매듭 해줍니다. 이번엔 반대쪽을 해볼까요? 올려둔 두 줄 다시 내려주고 머리 매듭 두 줄 추가. 이제 평매듭은 다들 쉽죠? 3단도 완성! 매듭이 일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처럼 두 개의 매듭에서 각각 두 줄씩 가져와서 평매듭 해주세요. 그 옆에 네 줄로 평매듭. 머리 매듭 추가해서 평매듭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4단 일렬로 완성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8단까지 만들어주세요. 이제 빠르게 재생해 볼게요.
8단을 할 땐 목구슬에서 나온 양쪽 줄을 꼭 남겨두고 작업해 주셔야 해요. 8단까지 모두 완성! 살짝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아까 남겨두었던 두 줄을 가운데로 모아서 새로운 줄을 반 접어 뒤에 대주세요. 그리고 이 줄로 평매듭을 해줍니다. 평매듭으로 양쪽을 싹 모아줬어요. 방금 만들어준 평매듭에서 오른쪽 두 줄만 빼서 그 옆에 두 줄과 같이 평매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쭉쭉 네 줄씩 잡아서 평매듭을 계속 해줄게요. 마무리로 모든 줄을 모아서 100cm짜리 줄 한 개로 로프 매듭을 해줄게요. U자로 만든 줄을 한 손으로 잡고 긴 줄로 돌돌 감아주세요. 짧은 줄이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 감았으면 긴 줄을 고리에 넣어주고 짧은 줄을 위로 당겨줍니다. 감아진 곳에 중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쭉쭉 당겨주세요. 당겨준 짧은 줄은 싹둑, 밑부분도 원하는 길이로 싹둑. 귀여운 미니 행잉 바스켓 완성입니다. 완성한 행잉 바스켓에 달걀을 넣어볼까요? 쏙! 쏙! 너무 귀엽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